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두 차례 이상 동결이 되면서 이제야 멈추나 다들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3.75%로 한 차례 네.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총재께서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3월 달에 이제 한국경제본사에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똑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사실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작년에 뭐 8차례인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계에 다다른 수준이에요. 지금 뭐 기업, 개인, 특히 뭐 자영업자분들은 뭐 거의 이제 죽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국내 경기만 보면 사실은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야지 인상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상이 슬슬 멈출 때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이제 한 차례 정도를 더 언급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발 금리 인상이 계속되게 되면, 지금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 이상이잖아요. 그게 더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곤란하죠. 뭐, 많이 그렇죠.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안전한데, 금리도 더 많이 줘? 돈이 당연히 이동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달러가 이동하게 되면 우리나라 달러가 희소해지고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고 환율이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금리 올려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대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쟤네가 두 차례 올때두 차례 못 따라가더라도 한 차례 정도 따라가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유일한 변수로서 한번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아마 총재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행인 거는 미국이 5%를 다가왔을 때도 이제 6% 얘기까지 나왔고요. 뭐 빅스텝을 밤니만이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SVB 사태 등이 터지게 되면서 얘네들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계속 올려도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올렸다가 망하는 게 한두 개 보이니까 많이 못 올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쟤네들도 조정을 하는 타이밍이 났으면 우리는 뭐안 올리거나 많아야 한 차례 정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두 차례 올려서 기준금리가 앞에 4자가 들어간다? 아, 이거는 뭐 대출금리라도 기준금리 4%면은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둘씩 우리도 지금 목까지 넘어섰는데 넘어가 버린다면 경제에 상당한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내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차례는 절대로 못 올릴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뭐안 올릴 수도 있고요. 많아야 한 차례 정도가 최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대부분 다 없어졌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실제적인 경제 상황도 있지만 네. 또 한미 차의 금리 차이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다 반영을 했을 때 예상하시는 그런 결과고 네. 사실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은 글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렇죠. 또 얘기이기 때문에 네. 다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앞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금리뿐만 아니라 네. 인플레이션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정화돼 있다라는 얘기를 또 소장님께서는 또 꾸준히 해주셨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또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의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제 뭐 공포심을 조금 조장하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또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점인데 일단은 역대급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뭐 그게 역대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뭐 그런 게 온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지난 10수년, 30년 정도 가까이 인플레이션을 맛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의미에서 역대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이 9%뭐 그렇게 같이 갔었고 영국도 뭐 10%, 유럽 그 안전한 나라들이 뭐 6, 7%씩 되게 많았잖아요. 그 외의 나라 뭐 80%, 70%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갑자기 없다가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앞으로 올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따라갈 것이고. 보통 일본 같은 경우가 한 90년대 전후, 요때 이제 우리 그 경제 생산 인구,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보통 한 15세에서 64세를 얘기하는데 이런 인구들이 이제 벌써 고령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생산 활동 인구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수요자가 아니라 이제 공급자적 입장인 거죠.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
공급이 줄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공급이 줄게 되면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준다? 가격이 원래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0년대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주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오네? 아, 이건 이거다. 경제활동 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고령화가 되고, 공급은 비록 줄었지만, 나이가 드신 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소비를 그것보다 더 줄이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네. 뭐, 당시에는 올바른 분석이겠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이를 먹어서도, 은퇴를 해서도, 밥은 세끼 먹을 것이고, 그럼요. 문화생활 할 것이고, 네. 취미생활 할 것이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소비가 줄어들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일본이 당시에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가 발생했던 요인이 뭐냐? 그거는 일본 내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할 사람들이 생겨났던 시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90년대,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를 하게 되면서 많은 동유럽 국가의 인구들이 편입이 된 겁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2000년대에 WTO 가입했지만 90년대부터 굉장히 세계의 어떤 그 저렴한 인구, 노동력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급이 안 된다고 공급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외부에서 수입하면 싼 물건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 싼 거예요, 시장이. 물가가 30년 동안 안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아. 그 원인은 외부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어느 나라건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거지 실제로 안 나온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죠. 네. 인건비가 그렇게 싼데 모텔로 네.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만하게 되면 더 싼 인건비 찾아갖고 싸게 공급해버리면 내가 이득인데 그렇죠.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화예요. 네. 세계화 시대가 우리가 30년 동안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계화 시대가 이제 종식됐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노동자가 1980년대 전후에 그 미국 노동자랑 비교를 했을 때 임금 격차가 40배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년 전 데이터 보게 되면 미국 노동자와 중국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2배밖에 안 나요. 그러면 2배라면 중국에서 그 생산을 해갖고 운반비, 거기에 뭐 관세 이런 거 부과하게 되면 전혀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 시대가 끝나버리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건비 보세요. 네. 무섭습니다. 네.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일할 사람도 없고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인력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임금을 줘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높은 임금을 갖고 만들면 고정비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물가, 소비자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 현상은요. 아마도 막기가 굉장히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다시 디플레로 돌아서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네. 인플레를 해칭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네.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쵸.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역대급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한 네. 것은 좀 어렵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는 건 맞지만 뭐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죠. 네. 그건 이제 코로나 때 돈이 엄청나게 푸른 상태에서 값싼 노동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게 겹치게 되면서 확확 올라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보통 한 뭐 6%까지가 치고 올라갔다가 좀 4% 초반까지 줄어들었고 네. 미국도 9%에서 6% 뭐 이렇게 줄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를 뭐 엄청나게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이제 계속 높일 명분은 사라지게 되고 연관해서 금리도 좀 다운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인플레는 어쨌든 꾸준하게 계속될 것이다. 사실 이게 그 집값이랑 어떻게 보면 가장 연관돼 있는 게 금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금리 상황을 유심히 보는 걸 텐데 소장님께서 이제 2005년부터 부동산 네. 시장을 계속 이제 봐오셨잖아요. 네. 집값을 움직이는 요소를 이제 세 가지를 네.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금리를 봐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금리는 수요자들 지금도 이번에 금리 올리다 보니까 수요자가 확 위축됐잖아요. 네. 대부분 부동산 살 때 대출을 끼죠. 그럼요. 근데 금리가 높아진다 당연히 한 번 더 재고를 해보게 되는 거니까 금리가 수요자를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공급량이에요. 그래서 뭐 미분양 물량서부터 향후에 인허가 물량 등등에서 어느 지역에 수요가 얼마큼인데 공급이 얼마큼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소별로 하나를 수요자 측면에서는 금리를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공급량을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전세가율입니다. 실거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투자자들은 사실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무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니까 네. 네, 당연히 전세가율이 높게 되면은 매수의 의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면 야 내가 전세 임차인분들도
야, 매매가랑 전세가랑 별 차이가 없구만. 그럼 이번 기회에 사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또 매매 수요를 편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세가 비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죠.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꼽자면 금리, 공급량, 전세가율 요 세 가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금리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집값도 같이 따라 올라가거나 따라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반비례한다거나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공식 같은 건 없고 당연히 금리 하나만 놓고 보면 금리가 인상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네. 금리가 인하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맞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 공급량이 현저히 적다 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했을 때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비중이 더 큰지 영향력이 더 큰지에 따라서 금리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예를 들면은 서울 금리 얼마, 부산 금리 얼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인 금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공급량은 지역별이에요. 다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와중에 공급량이 많다. 그 지역은 거의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량이 되게 적은 지역이네. 그럼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한 네 차례 정도가 금리가 이제 물론 이번만큼 빠른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시절에도 네 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세 번은 부동산이 상승을 했거든요. 다른 요소가 이제 상방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무조건 부동산이 등락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또 네 번 올랐는데 세 번 정도가 금리가 올라가도 있음에도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아 이거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상관이 상당히 있죠. 다만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이 결과값만으로 그렇게 원인 분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금리는 진짜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역별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이 체감하는 그 요소기 때문에 네. 중요한 요인인 건 맞지만 단순하게 금리만으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네. 요인들을 같이 봐야 한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공급량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공급량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인구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결국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인구 감소가 뭐 너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뭐 심각하게는 뭐 인구 멸종이다. 뭐 지방 소도시들 없어진다. 소멸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또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또 공급량은 줄어들어서 집값이 오르긴 또 힘들지 않을까? 단순하게는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네.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팩트 먼저 체크하자면은 네. 인구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2018년 12월인가에 따라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 인구는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인구보다 네. 사망하는 인구가 더 많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고 다만 그 이후에도 대표적으로 귀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적을 바꾼다 이런 분들까지 편입하게 되면 증가하는 추세였고 요즘엔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뭐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건 이건 몇 년 더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필연적으로 인구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건 막을 수가 없죠. 네. 네, 줄어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줄고 수요자가 줄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이제 이 논리로 가는 건데 네. 그것만 보면 맞지만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인구의 전반적인 전국적인 인구의 감소냐 증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인구가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나라가 그렇지만 몇몇 나라들 안 그런 나라 있습니다만 경제 중심 도시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인구 밀집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네요. 서울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좀 2,6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비수도권이 2,580인가 해서 조금 더 많은데 네. 국토의 면적을 따지면 서울 수도권이 12%밖에 안 됩니다. 12%의 면적에 인구 50%가 넘게 살고 있는 거죠. 네. 그 나머지 지역도 어디겠어요? 뭐 부산이든 광역시나, 뭐 광역시 몇몇 군데에 좀 몰려 있고 그 외에 구도심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는 가격이 어떠하든 간에 네.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지방 소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야 되냐? 뭐 지방 몇몇 광역 도시라든가 아니면 서울 수도권 쪽에는 2045년까지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쪽에 핵심 지역을 들어가시는 게 좋고 나중에 아주 장기적인 문제입니다만 20년, 3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예전에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했고요. 네. 요즘엔 서울과 수도권도 또 별도로 봅니다. 서울 중에서도 또 강남, 강북 따로 보는 거고 뭐 한강변이냐 비한강변이냐 보는 거고 네. 심지어 한강변 단지 내에서도 너 앞동이니 뒷동이니를 보잖아요. 네. 우리가 층도 보고 네. 굉장히 세분화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상급지로 가야 되는 것은 점점 인구는 그 상급지에만 남게 돼요.
결국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지역들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인구로 인해서 부동산을 안 사야 되겠네요가 아니라, 네. 부동산,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내가 사야 될 지역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거기를 이제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 인구 이동에 대해서 딱 그렇죠. 얘기해 주시니까. 이동이 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지, 네. 지역별로 서울인지 수도권인지, 그 안에서도 어느 구, 어느 동, 네. 이런 식으로 네. 세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